짧지 않은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강서구가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11일 동안 추석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특히 이번 명절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지속 운영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7개 실무반의 협력체계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24시간 운영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관리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비상역학조사반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또 코로나 1일 현황, 확진자 발생 알림 등을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전달하며 코로나19 관련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 이대 서울병원, 부민병원, 미즈메디병원, 우리들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날짜별로 지정해 비상진료를 실시합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현황은 다산 콜센터나 보건복지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응급의료정보센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응급의료정보 제공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대책이 시급한 건 물가 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장마,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으로 식료품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에 강서구는 추석 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에 농축 수산물의 가격 변동을 수시로 점검하며 행정지도를 실시합니다. 또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농특산물 온라인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며 비대면 형태의 직거래 장터도 운영합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 동안 이용수요 감소로 인해 시내버스 운행이 감축되고 교통 편의를 위해 1일과 2일 막차 운행시간만 연장됩니다. 또 대중교통 운전자나 승객 등의 개인 위생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은 물론 졸음, 음주, 난폭 운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청소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9월 30일부터 6일 동안 추석 연휴 청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연휴 기간 청소 민원을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특히 연휴 전날인 29일까지 생활 폐기물 수거를 강화하며 집중 청소를 실시하고 연휴 기간 동안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10월 2일 저녁 7시 이후부터 동별로 배출 요일에 맞춰 버리면 됩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워 추석을 즐기기 어려운 기초생활 보장가구와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결식 아동에게는 무료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락 배달, 지정 음식점 운영 등 여건에 맞게 급식을 준비합니다. 강서구는 추석 종합대책 세부 사항을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문의는 120 다산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접수받는 등 추석 연휴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